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할 과목이 이제 대승 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되겠습니다. 네, 불교의 가장 크다고 하는 분야는 각 스님네들이나 수행자들마다 당신네들이 보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나만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불교에서 말했을 때, 왜 불교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말했듯이, 그 인연 총상이라고, 이 대승 기신론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들려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다 어려운 고난을 다 떠나서, 아주 다시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그냥 한말 말해서 이고 등락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죠. 그래서 이 불만족스러운 모든 상황을 다 떠나가지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표다. 그런데 이제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나는 뭐, 몸이 아파서 불만족이다. 나는 또, 뭐, 가진 게 없어서 불만족이다. 뭐, 이런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많겠는데, 일단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불만족이라 생각되는데, 정말 그것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인가,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래에 이제 그 방영된 그 마음이라고 하는 한 8부 되는 그 테레비 프로에 보면 어떤 그 환자가 나오냐면은 이제 교통사고로 팔이나 이렇게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 없는 다리나 팔에서 통증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물질적으로 다 사라져버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니까 이상한데, 그럼 이 통증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 우리가 일단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뇌 깊수관벽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억을 다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되고 정리가 되면은, 이 대뇌 피질이라고 머리 바깥에 있는 그 꼬불꼬불하는 거기에다가 알아서 저장을 잠식시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우리 살아왔을 때이 잘려진 다리나 팔에서 느꼈던 고통이 이 해마라든가 대뇌 피질 속에 저장이 돼 있다가 특별한 인연이 되면, 즉이 팔, 다리가 아팠던 인연 조건이 되면은 이 팔은 사라졌는데 이 머리에서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면은 다시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이 밖으로 나아가지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팔, 다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완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 아프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면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기를 바랐으니까 그 바라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놔두고 이제 여기를 계속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아픈 것이 뇌로 신호를 가가지고 신호에서 불만족스럽고 아프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잘 지켜보고 있으면 여기서 온 고통의 신호가 뇌에 와서 바뀌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고통을 주지 않는 신호로 돼가지고 그전 같으면 그것이 아프게 됐는데 전혀 안 아프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팔다리 잘린 사람으로 보면은 그 아픔이 현재 그 뇌과학 쪽에서 보면 뇌 속에 기억돼 있다가 특별한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조건이 되면은 거기에서 아프다 하는 기억이 나오면서 아프게 되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 몸에서 느껴지고 있는 아픔을 잘 지켜보면은 이뇌 속에서 있는 신호 체계가 바뀌면서 그전까지는 분명히 아팠던 아픔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그 모든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실제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뇌에 또는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의 총합이 그렇게 만든다. 이게 이 모든 불만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총합에 의해서 그 사건이 불만족스럽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즐거움을 얻는다 하는 것은 외적으로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서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데서만이 궁극적으로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느냐? 그럼 즐거움을 주는데 이게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출가하기 전에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그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기계를 설치합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이제 듣다가 한참 듣고 이제 다시 그 좋은 기계, 더 비싼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이나 가게를 가서 들려주면은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그만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10이라고 하면은 이제 좋은 것을 설치한 것이 되면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큼 이제 거기서 소리가 별로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 10이라고 하는 수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웠는데 이걸 듣다 보니까 여기 5만큼 불만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바꿔요. 바꿔가지고 처음에 들으면 15의 소리가 나오는데 얼마 듣고 지나면은 다시 15의 소리도 또 평상이 돼요. 그래 또 가면 또 20의 소리, 30의 소리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바뀔 때마다 얼마 정도 사이를 지나서만 그것이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지 잠깐 지나고 나면은 다시 평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밖에서 얻는 한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으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될 수가 없다. 눈, 코, 귀, 모든 감각기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이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이 무덤덤해져요. 어떤 즐거움이 밖에서 올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각기에서 오는 것만 그러느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혼자 허무하게 생각하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제 만족이 안 됩니다. 자기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잃거나 얻게 되면 잃으면은 슬퍼지고 얻게 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갖고 있는 것 자체 가지고는 이제는 별 만족스러운 게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또 벌어서 얼마 정도 채워가면은 그러다 못 벌면 이것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면 이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도 스스로한테는 그 이미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그때부터는 별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부에서 얻어진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더라도 안족한 만족스러움을 얻을 게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것이 마음 밖에서 얻는 것이라도 우리를 언제나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마음 안에서라도 우리가 그 즐거움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는 왜 그걸 추구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정말 그것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완벽히 보지 않으면 자기가 현재 있는 이치에서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족만 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정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별 즐거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변화들이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런 그 많이 갖게 된 변화에서 오게 되는데 스스로 내 쪽의 자족감과
그리고 자기가 매 순간 사물을 보는데 동일하게 보여지면 그것은 뭐가 돼 있냐면 같지 않지만 자족이 돼 있고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하나 뛸 때 그 걸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움을 주려면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만 거기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들을 아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알게 되면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아까 소리처럼 자기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새롭게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상이 자족처럼 되지만은 그 새로움으로 일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이 10이라고 하는 음원이 제거해 주는 것을 아주 잘 들어서 그 10이 계속 새롭게 되면은 내가 15, 20으로 업그레이드를 안 하더라도 그 소리로 즐겁듯이 내가 걸음을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걸음이 매양 새롭게 느껴지면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자족이면서 늘 새로움으로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면히 충족돼야 우리한테 무엇을 주겠냐면은 많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 돼요. 목적. 여러분이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고 괴롭다. 그러면 수행자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아픈 것하고 몸이 아픈 것이 불만족스러운 것하고 다른 겁니다. 배가 좀 고픈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먹을 때 뭐 만족스러운 것하고 또는 불만족치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상처가 날 수 있는데 이 상처 나면 아픔이 느끼죠. 이 아픔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가느냐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가느냐는 이 아픔을 해석하는 해석의 중추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활동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마음 활동이 뭡니까? 곧 업이다. 업. 그래서 우리 업을 어떻게 운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그전에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뭘 본다,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까 말하면 해마라든가 대뇌피질이라든가 그 밖에 머릿속에 이제 기억되어 있는 것들이 오는데 눈으로 제가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에는 무엇이 오느냐면은 저희 망막에 여러분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비춰진 이 순간부터는 여기서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만 일어나느냐면은 여기에 맞는 화학 변화와 전기 신호만 발생해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런 화학 변화와 전기 신호로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한 기억 중추에 들어있는 정보를 자극을 합니다. 그럼 그 정보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정보가 탁 튀어나오면서 우리 현실적으로 하나는 보이는 자가 되고 하나는 보는 자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니까 실제 어떻게 되느냐면 보는 자 없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탁 튀어나올 때 이제 이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뭘로 나눠지면 보는 자가 되고 하나는 보여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고 보는 자를 제대로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불만족스럽게 가는 상황을 바꾸기만 하면은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보통 때는 이와 같은 신호가 오면은 내가 즐겁게 느끼거나 이와 같은 신호가 오면은 괴롭게 느꼈는데 집중을 잘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순간 기호 체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족이나 불만족스러운 상대적 견해를 딱 떠나가지고 우리한테 평온하니
무슨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하느냐를 명확히 보게 만든다. 그렇게 계속 보게 만들면은 이제 우리 뇌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춘기가 되면은 뇌세포가 왕성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는 이 회로가 잘 이렇게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주 어려워지는데 그것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은 뇌세포가 죽고 자기들끼리 회로를 잘 결성해서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 회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세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계속 죽거든요. 그럼 죽으면은 남아있는 그 세포들끼리 다시 회로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 회로 팔이 있는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보를 받아들인 것이 있고 정보를 내보는 팔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해서 자기 마음 집중을 잘 하게 되면은 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이 가지들이 세포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 가지들이 엄청나게 왕성하니 막 자라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상황을 맞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기억을 잘 다스려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가까운 시기에 경험했던 일들이 야, 그 사람이 누구였던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나 기억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잘 기억하는데 가까운 시일 안에 기억했던 것들이 자꾸 잊혀져 가면은 이제 이 머릿속에 있는 이 회로들이 잘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 집중을 잘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 회로들이 항상 자라가지고 그런 기억이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니 우리에서 오는 상대적으로 유쾌하거나 불유쾌한 정보를 평안한 정보로 바꾸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역할을 아울러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 하여금 일체의 고를 떨어서 즐거움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걸 대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불교를 말씀할 때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기존 가르침하고 다 똑같다 하면은 구태여 불교라고 새롭게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이제 나는 이러한 것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에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진멸도요. 고진멸도에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멸도라고 하는 것은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바꿔서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만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그러면 왜 세상이 불만족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방법, 이것을 어떻게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우리도 지금은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요즘도 아직은 뭐 그것이 잘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이제 많이 됐는데, 이런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만족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무엇이 결정하느냐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도 같으면은, 그 계급이 아주 많아가지고 천민은 천민이기 때문에 그 귀족에 비해서 훨씬 더 불만족 상황이 더 많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살도록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를 붙이는 것이 많다. 이것이 인도만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 민주주의가 꽃피웠다는 그리스만 하더라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 즉 사람다운 사람은 그리스 전 민족의 20%밖에 아니고
나머지 80%는 전부 다 노예예요. 그럼 이 80%는 노예에 대한 정의가 말을 할줄 아는 기계 이렇다면,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식물을 탁 태어나면 그것 때문에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시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무게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아주 우주적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려고 할지라도 태어난 것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결정돼야 된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세상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어떤 사상을 가졌거나 어떤 종교를 가졌거나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거나 또는 무슨 차별 서로 다른 상황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받아야 할 이유는 애초에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고통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을 잘못 해석하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아까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삶으려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즐겁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를 찾아다니지만 궁극적으로 항상 맛을 새롭게 느껴서 그것을 그 맛볼 때마다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극히 제한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고집이 그전에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는 그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많았는데, 부처님이 그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거나,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집이 결정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아까 그리스 같으면 20%의 시민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사회적 견해, 즉 사회적으로 집착된 견해가 80%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공업이죠. 이게 사회적 공업이나 한 개인이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견해인데 이것은 극히 제한되고 아주 적은 안목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생각,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죠. 그것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랬고 지금 이 안에 우리는 집착이 없느냐. 이 안에도 굉장히 집착이 많은 거예요. 어떤 집착이 많냐 하면은 자다가 앉아가지고 여러 사람 쭉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가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한다. 그럼 그걸 가만히 앉아서 보면서 내가 평가를 하는 거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좋은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된대, 저 사람이 말한 건 틀렸는데 이렇게 옳다 그러네. 그러면서 그 말하는 모든 결과들은 자기가 말하는 결론은 옳은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정당하는가라고 별로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되돌아보지 않고 항상 내가 생각하고 못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처음에 말하다도 좀 지나고 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내가 말하는 내용이 뭐가 되냐면 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는 내용을 다치면 이 내가 이제 다친 것처럼 되어가지고 스스로 세상하는 견해를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상대하고 서로 해서 상대가 내 말만큼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안 들어준 만큼 뭐가 형성됩니까?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불편한 관계가 뭡니까? 바로 고통스러운 관계.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집이고, 두 번째 이제 그럼 멸토인데, 그럼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으로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의 방법론에서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불황교 같은 데는 신에다가 제사 지냄으로써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는 신한테 내가 매일 기도하고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좋은 상황으로 가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 밖에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설정된 상황한테 있어가지고 신한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뭘 없애느냐? 고집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밖에서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해석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해석 방법만 바꾸면은 세상이 행복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이제 뭡니까? 신의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어가지고 삶을 구하는 쪽으로 바꾸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